빠른 걸로 운명을 찾아서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차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오. 오. 막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가야죠. 제 타를 따라가야죠. 오! 멋있다! 예, 네, 그래서 야, 드라마, 드라마. 예, 네, 그래가지고 예술전당 앞에서 이렇게 유턴을 해서 쫙 오는데 제가 미리 쫙 앞으로 가가지고 오. 차를 앞질러서 먼저 유턴을 해가지고 우회전하는 그쪽 길을 제가 딱 막았어요. 차를 막았어요? 야, 아니, 막았죠. 아, 막았죠. 그랬더니 그 차가 아, 영화나 드라마 보는 예, 지금 제 와이프 그때 차가 이제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예, 딱 막아서 내렸어요 그냥. 왜냐면 그때 생각에는 야 이거 오늘 못 만나면 오늘 제가 만약에 그렇죠, 예, 연락처를 못 받으면 이건 오. 평생 연락을 못 한다. 근데 제 와이프 얼굴이 막 빨갛게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 제가 오. 그게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날 싫어하는 게 아니다. 이 분명히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구나. 오. 그래서 제가 그거의 용기를 딱 받고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때 또 한 말 않고 명함을 한 장씩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오.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야 손을 이렇게 도도하게 도도하게 제가 그래서 캡틴 큐. 아, 뭐 이건 아니었던 거 같고. 야 이건 이상한 이거 받고 꺼져 이거잖아. 네.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촌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촌스러웠어요. 그 멘트가 제가 내일 연락드릴 수도 있어요. 아유 아유 이거는 그 다음에 제가 차를 비켜주고 갔죠. 예.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연락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하고서는 4년을 알고 지내고 1년을 연애하고 I love you라는 작품 할 때 극장에 장인 장모님 다 모시고 거기서 프로포즈를 관객들한테서 네, 하고 아, 그동안은 이제 평생 이렇게 팬이 돼서 저한테 정말 언제나 제가 힘든 거 모든 걸 다 귀 기울여주고 좋은 말 많이 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 고운 딸도 이렇게 정말 잘 돌봐주고 신동엽 씨 공연하시다가 지금 사실 많았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아 맞아. 예. 아, 그거는 뭐 아니고요. 맞잖아요. 아니, 뮤지컬 공연할 때 네. 연예 정보 프로그램 섹션 TV에서 왔을 때 예. 직접 왔었죠. 와서 그거 보고 호감을 가졌었죠. 그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살짝 만나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홍석천 씨가 뭐 저분 되게 괜찮다. 뭐 그러면서 또 옆에 그 호주 젊은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네. 국적을 초월하고 남자들이 다 인상 좋게 봤어요. 오늘 녹화에 홍석천 씨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 그러게요. 정아 씨는 기억에 남는 팬 없어요? 네, 저희 팬 중에 여자분이 네. 꽃다발을 들고 무릎 꿇고 청혼한 적이 있어요. 여자분이? 정아 씨한테? 네. 우와, 정아 결혼하자고? 네, 결혼하자고. 야, 우와. 저도 지금 저 얘기를 듣다 생각이 났는데 저도 사인회를 할 때였어요. 네. 한 서너 명 중에 남자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친구 왔나 보다 사인했는데 그 친구가 가까워올수록 약간 느낌이 있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형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데 네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 고마워요 하고 했는데 형 선물이 쌓이고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렇게 받았어요. 이건 뭐지? 형 제가 끼던 금반지예요. 팬 중에요. 팔에 제 이름을 문신을 하신 팬이었어요. 팔에? 일단 다른 부위에 또 다른 이름이 생길 수 있어요. 제 이름을 문신을 하신대요. 병리에 정하라고 돼 있을지도 몰라요. 더 크게, 더 크게. 근데 때리는 분은 없으셨죠? 팬한테 맞은 적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많이 맞고 다녀요. 아, 놀이공원이었는데 근데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 친구를 그때 소개해주는 뭐 붐친구 늘교라는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 친구가 저기 있으니까 야 친구야 반갑다 하는데 옆쪽에서 이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야 진짜로 우리 애프터 스쿨에 리즈!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예. 원래 예. 이렇게 사실 리더부터 소개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아, 리즈 하는데 그렇지. 어린 사람부터. 리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부터. 리즈! 이게 그냥